앞으로 부동산 실거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강서구가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 신고 기한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 해제가 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지연 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부동산 정보과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에 대한 사항은 강서구청 부동산 정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